모델 원스 카카 OSS 기갑사단입니다. 19 기갑사단 도착했습니다. 4 기갑사단 명령하신 위치에 대기 중입니다. 헤르만 괴링 강화 기갑사단입니다. 후방 차단 완료했습니다. 라스케들은 완전 포위됐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총 공격하라. 발터 모델 2차 대전, 전투, 이슈, 인물, 영화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느낀 사실은 발터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부터도 구데리안, 만슈타인, 롬멜 등은 너무나 유명했지만 이들에 비해 비교적 인기가 덜했던 총통의 소방수 발터 모델에 대한 관심은 최근 더욱 뜨거웠습니다. 사실 발터 모델은 히틀러에게 너무 잘 보인 사람이라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나치적인 사람이 아닌가? 히틀러 옹호론자가 아닌가? 그러나 결론은 그는 친나치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충직한 그냥 군인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다뤘습니다만 그는 죽기 전에 나치 정권을 범죄 정권으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결단을 못한 채 혼자만 살아남은 폰 파울루스처럼 우유부단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결단성 있는 군인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 중 하나인 르체프 전투 등이 소개되며 그의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총통의 소방수, 동부전선의 구원자라는 그의 별명은 지금 소개할 이 전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전투는 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전투와 동시에 벌어졌던 바르샤바 시민들의 봉기와 소련의 마그라티온 작전에 상대적으로 묻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투 이야기입니다. 1944년 8월, 이 당시 서부전선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독일이 프랑스를 이를 차지가 되었고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의 마그라티온 작전이 성공하여 중부집단군이 전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독일군은 소련 영토는 고사하고 폴란드까지 이를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민간인들의 봉기사태까지 일어난 상황. 1944년 7월 31일 바르샤바 코앞까지 진격해온 소련군. 이제 독일군은 다 끝났다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만했던 당시 상황 때문에 바르샤바의 저항군 지도자들은 소련군이 다음날인 8월 1일 공격해올 것을 기대하고 8월 1일 봉기를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독일군의 매서운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 당시에 발터 모델 휘하에는 오직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헤르만 괴링 강화 기갑사단 뿐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갑사단 앞으로 소련 이 전차군 소속 세 개의 기갑군단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발터 모델은 히틀러의 현지 사수라는 명령을 받을 수는 없었고 무시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발터 모델은 반격을 위한 병력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허락도 없이 3개의 기갑사단을 철수시킵니다. 여기에 헤르만 강화 기갑사단을 더해 총 4개의 기갑사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모델 원수. 마침내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과 같은 독일 기갑사단 4개가 바르샤바 동쪽에서 집중 반격을 시작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소련군의 규모는 3개의 기갑군단. 엄청난 규모의 소련군을 포위 섬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4개의 기갑사단. 이때 발터 모델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우선 모델은 4개의 기갑사단을 한데를 집결시켜 가장 큰 위협이었던 가장 앞으로 전진 중인 소련 제3전차군단 후방을 차단할 계획을 세웁니다. 4개의 기갑사단이 모두 모여 소련 3전차군단을 포위한 후 집중 난타하여 섬멸한 뒤 양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제8군위 전차군단과 16전차군단을 차례대로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부족한 병력으로 다수의 적을 모두 상대하는 발터 모델의 순발력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서 빼내온 이 4개의 기갑사단들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갑사단들은 모델의 명령대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명량한 시간에 명량한 위치로 집결해서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위협적인 소련 3기갑군단을 포위해서 섬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기갑 기동전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역량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발터 모델은 이 기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지휘를 합니다. 모델이 지휘하는 19기갑사단, J5SS 기갑사단, 헤르만 유일인 강화기갑사단, J4기갑사단이 각각 다른 지점에서 소련 3기갑군단을 포위하기 위한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델원스 카카, OSS 기갑사단입니다. 19기갑사단 도착했습니다. 4기갑사단 명령하신 위치에 대기 중입니다. 헤르만 뷰에링 강화기갑사단입니다. 후방 차단 완료했습니다. 라스케들은 완전 포위됐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총공격하라. 4개의 기갑사단들은 모델이 명령하는 시간과 위치에 정확히 집결하여 제3 전차군단 후방을 차단한 후 집중 공격합니다. 처절한 전차전이 벌어졌고 소련군 지휘관은 8월 1일 로커섭스키 원수에게 이렇게 무선통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격렬한 전차전 끝에 발터 모델은 소련 3전차군단을 완전 포위한 후 섬멸시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기동방어전의 모범이 되는 예술같은 멋진 기동방어전이었습니다. 이들 독일 기갑사단은 숨 돌릴 새도 없이 16탱크군단 8근위 탱크군단을 막기 위해 다시 기동합니다. 4개의 기갑사단으로 기갑군단 3개를 상대했던 이 전투. 이 당시 소련군의 전차가 파괴되고 전차 포성이 울리며 진동하는 소음이 바르샤바 시내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총 810대로 전진을 시작한 소련 제2전차군에는 이제 겨우 263대만 남게 됩니다. 제3전차군단은 섬멸됐고 8근위 전차군단과 16전차군단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타격을 입은 소련 제2전차군은 어쩔 수 없이 8월 5일 전선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사실 다 죽어가던 독일군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것과 같은 4개 사단의 야무진 반격에 독일보다 훨씬 능력을 자랑했던 소련 정부부도 꽤나 놀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발터 모델의 반격. 그리고 소련군으로서는 가뜩이나 바그레티온 작전 성공으로 늘어진 보급선도 문제인데 기갑부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어쩔 수 없이 재보급과 재편성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 스탈린이 바르샤바 민간인 봉기군을 모두 죽이기 위해 일부러 바르샤바로 진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100% 맞는 진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그라티온 작전에서 계속 패배하고 후퇴하던 독일군이 처음으로 전황을 역전시키는 승리를 거두었고 동부전선을 다시 살려낸 전투. 이 기갑전투는 프로로프카 전투 못지않게 대규모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1944년 8월은 암살 미수까지 당했던 히틀러가 기쁠 일이 하나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발터 모델의 이 승리는 더욱더 히틀러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발터 모델은 승리했지만 히틀러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히틀러는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터 모델이 롬멜 원수와 같은 다른 장구들과 히틀러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원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총통에게 전보를 보내고 충성을 맹세하고 딴 마음이 없음을 보여준 사람은 발터 모델 원수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더욱 그를 신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투 이후 동부전선은 잠시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발터 모델은 병력을 보강하고 동프로이센과 폴란드 국경의 방어선을 빠르게 강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발터 모델의 순발력 있는 맹활약 때문에 소련군은 1944년 안에 독소전쟁을 끝낼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단 한 명의 유능한 장군이 1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특색 없이 평범하게 생긴 발터 모델은 그야말로 소련의 세계 기갑군단을 갈아먹은 전쟁 기계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